조심스럽게 저 준비해봤습니다. 모자 제가 치워놓을게요. 아이고 세상에. 그래서. 하여튼 나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는구나. 아니요, 다 이렇게 해줘요. 뭐. 다 이렇게 해줘요. 네, 여기 오는 게스트들은. 어머니 하나 드셔보세요. 내가 먼저 네. 먹어야 먹겠지. 야. 떡이 딱딱해요? 떡이 좀 딱딱. 떡은 노긋노긋하진 않아도 맛있어. 맛있어요? 오늘 뭔 맛이 이렇게 맛있어서. 아우, 이 꿀맛 때문에 그래. 꿀 때문이야? 조금 아까 국수 먹고 그냥 조금 아까 그냥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. 이게. 먹어야 되는 거야. 맛있어? 맛있어. 꿀맛이. 말 그대로 그냥 꿀맛이야? 네. 아니 뭐 묘한 향기가 있어. 야 이거는 좀. 속도가 빨라야 돼. 와 진하네. 맛이. 야 왜 꿀이 너무 진하다. 그쵸? 완전 진한데. 아 막둥이가 안 시켜도 저렇게 빨라요. 다 몰라서. 아. 얘는 꼼짝을 안 해요. 어른이 계시나 후배가 오나 괜히 괜히 그러는 거예요 형이. 네. 네. 여기서 네. 괜찮아. 그 친구 형이라고 하지 마. 뭐라고? 근데 보니까 그냥 말할 때마다 네. 굉장히 불쾌하게 하거든. 그러니까 네. 여보세요로 가. 네. 여보세요.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. 여보세요. 이렇게 가. 알았어요. 전체적으로 볼 때.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인 건 내가 일찍이 알아. 그러니까 일찍이 아신대잖아요. 일리 가면 절로 튀고 절로 가면 일로 튀고 그러니까요.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인간인지 저런 인간인지도 모르겠고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늙으니까 조금 내가 그걸 보이더라고. 아니, 선생님이 완전히 제 편이시네요. 이제 봤더니. 오늘에서 제한테 말리시면 안 돼요. 제 보통 놈 아니에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